사법부의 존엄과 독립성과 민주주의의 상권분립 원칙을 불러야 됩니다. 절대권력을 이루려는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코패스 전화체약의 사가지 정권을 맞서서 그래도 권위 있는 사법부가 그동안 가장 독립성을 덜 침해받았다는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것을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빗속에서 호소도 호소드립니다. 정말 반드시 기각시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판사님, 이 나라 민주주의와 민생과 정치와 국민주권의 미래가 현재가 달려있습니다. 그 말 꼭 판사님들한테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경우에도 지치지 맙시다. 추석 밥상에 이재명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 예티가 풍부시마 용수 방류 반대가 박정훈 대령 불법 탄압이 올라가야 되고 홍범도 장군을 내쫓는 이자들의 무도감이 올라가야 되고 그 중심에 윤석열 김건희 당장 끌어내야 될 자가 있다는 것을 추석 밥상에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함께 기도하고 염원합시다. 반드시 기필코 기각 될 것입니다. 오늘도 더민주혁신회의와 젠젠봉사단 그리고 많은 우리 유튜버들이 함께해 주십니다.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거 한번 외치겠습니다. 야당 탄압, 정치보복, 이제는 구속영장, 기각 탄압!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다! 정치검찰! 견제하라! 국민들이 울부짖는다! 사법부와 정치검찰 심판하라! 네, 감사합니다. 계속 뵙겠습니다.